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목동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 3단지가 재건축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인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에 절반 이상인 8곳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6단지는 지난해 6월에 안전진단 통과가 최종 확정됐죠. 네,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강수지 기자님이 취재를 하셔가지고 훨씬 더 세밀하게는 알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본다면 사실 지금 목동은 재건축 사업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서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도 그렇고요. 지금 공공에서 주도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들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민간 쪽에 조금 더 희소성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목동에 대한 그 재건축 상승 기대감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졌다라고 봐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 KB부동산 시세도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1월 양천구 집값 상승률이 3.18%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서울 시내 자치구를 전체로 살펴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치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목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동력, 특히나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신고가 갱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호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 이런 사업이 마냥 그 호재라고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시가지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막상 그 진입을 하는 그 첫삽을 뜨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부가 2월 4일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공공 직접 시행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포를 한 그 상황에서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민간에서 주도를 한 개발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월 4일 이 공급 대책이 들어오고 나니까 아마 그 해당 주민들은 혼란이 있을 거로 보여져요. 또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광명하고 시흥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멀다 하면 멀 수도 있고 가깝다 하면 가까울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대규모의 공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향후에 이 사업들이 진행하는 모습들 또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의 흐름은 좀 상당 부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이사 공급 대책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방식을 도입을 했죠.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LH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또 공공 주도로 사업 분양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인데요. 공공 사업에 대한 목동 이제 신시가지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요? 제가 지금 촬영하기 전에 수지 기자님한테 들어봤는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질문하신 네. 내용도 보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네. 대부분 신시가지의 주민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접한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온다 얘기가 있었을 때도 주민들이 상당한 저항이 있었어요. 그런 과거의 사례들로 봤을 때는 사실 공공에서 사업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목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주거 쾌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할 것 같은데 공공에서 개입하면은 용적률은 올라가긴 하지만 용적률이 올라간 만큼 주거에 대한 밀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뭐 완공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업성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 있는 목동에서 공공에서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어느 정도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공공에서는 사실 목동 같은 그 대규모 단지를 시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어떤 상징성도 생길 것 같고. 그렇지만 목동이 쉽게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강수지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